Show me your friend. 카메라 레디 액션. 이주명이 할 거야. 스모그 쫙 뿌려가지고. 폭풍우에서 절규하는 거 같지 않아? 물도 뿌려줄까? 아 형 제가 뿌리면 안 돼요? 야야야야. 뭐, 스프라이트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그러니까 눈처럼 이제 스모그를 좀 하얗게 하는 거지. 그렇지. 저희는 언제도 준비가 된 거 같습니다. 오! 우와! 글씨 잘 쓸 수 있는 사람? 나. 아, 진짜 잘 하실 수 있어요. 뭐예요? 오 마이 갓. 오 노. 오 노. 오 마이 갓. 오 플리즈. 뭐라 적은 거야? I am. 그라운드. 그 새우. 써봐. 뭐라 쓰면 돼요? M-I. M-I. M. 좀 떨어뜨려서 해야 한다. A-M. A-M. 미안. 자. C-O-M. Oh my god. 오, 이게 뭐야? 그치, 이 단어가 무슨 글자야, 이 단어 이거. 그러니까. 오. 악피. S. 이따 이거 S. D. E. U. N. S. 아닌데? D. E. 얘는 U가 맞잖아. W인가? D-E-U 여기 TV가 이렇게 있고 대울 하도 못 알아보고 있다. 네. 여기가 일산에 있는 어느 스튜디오인데 여기 저희 한번 화보 촬영하러 온 적 있습니다. 여기서 DIY를 찍게 됐어요. 그때 이 화장실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번 뮤비는 연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의 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리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드디어 청량리 출발합니다. 아 청량리에서 출발 엉금진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저희가 그 베리베리의 때 추억을 되살려서 기타도 챙겨 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까 여행을 떠나요 준비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다행이다 이거 보여줘. 여행을 떠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지 저희. 아 여러분 빨리 갑시다. 기차 놓치겠어요. 다 같이 기대돼. 입수. 입수라니. 사이 간 먹을 식으로 저희가 사이에 예전에 용승이랑 집에 때 샀던 그 마트를 또 들렸어요 저희가. 일단 오늘 예감이 좋기 때문에 이거 민찬이 예감. 아 이거 제 취향이 가지고 왔어. 개영이 선취. 개영이 형 왜 아파하고 있죠? 여러분 지가 자는 척을 한 다음에 동원이 형한테 에어드랍을 드라마 시청을 한데 보내보도록 할게요. 에어드랍 놀이 저희 요즘 꽂힌 놀이거든요. 이름 바꿔. 이름 바꿔. 에어드랍으로 막 저희 사진을 막 계속 보내서 드라마 보는 거 방해하거나 되게 뭐 그렇게 할 때 가끔 치는 장난이거든. 드라마가 좋아. 개현이 형 클로즈업 할 때 인간극장 같아. 그럴싸하지 않아. 보여요. 가자라. 어, 커졌다. 들어왔다. 어, 더 들어오네. 거기서. 야, 렌즈가 활짝 열렸어, 지금. 렌즈 좀 닫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고인경 지금 여자분한테 걸렸어요. 나 걸렸어? 걸렸어? 와. 그럼 다 계속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챘어요, 이미. 찬영이 형. 아, 수락 눌렀어. 거절이 위에 있어. 거절이 밑에 있는 줄 알아. 이야. 어, 막 안 춥네. 강동진 왔어. 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와, 좋겠다, 좋겠다. 가봅시다. 아, 꿀잠을 찾는. 손끝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 역시 겨울이라 좀 춥긴 한데 그래도 바다, 저희 겨울바다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엄청 1년 전부터 이렇게 보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다. 해가 뜨려면 멀었어. 아, 너무 달라. 더 비슷하게 알죠. 앞바다 같이 꺼냈어야 돼. 정동진 앞바다. 엄마는 누구냐. 나갔어요. 아, 추워. 제가 좀 팝콘 제가 안녕하세요. 대배우 정원입니다. 대배우 씨 오셨습니다. 네, 대배우 동원이. 오늘 개봉될 영화 진짜 기대가 많이 들어가야 돼. 순간마저 나를 더해 아름다워 선명히 날 비추던 눈. Yeah. 계속 빠져들어 더 몰입하고 싶어 모든 게 완벽한 하루.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be Tokyo. 안녕하세요, 베이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CGV에서 상영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큰 스크린에 과연 담아낼 수 있을까. 근데 또 이제 스케일이 커진 만큼 디아이와이 뮤직비디오 준비하는 스케일도 많이 키웠고, 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디아이와이 뮤직비디오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믿음이죠. 믿음. 이제 믿음. 찬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오. 그리고 우리 멤버들에 대한 믿음. 네. 그리고 우리 배러들이 즐겁게 봐주고 좋아해 줄 거에 대한 믿음. 오. 이찬 감독님께 DIY랑 기대된다. DIY랑 매우 좋습니다. 아아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DIY 뮤직비디오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렸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발전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아이와이 뮤직비디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조금 색다른 코너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이게.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요? 여기서? 네. 여기서요? 네. 준비! 시작! 지금 뭐야? 야, 노래 좋다? 호빵! 호빵!
몰라! 뭔데? 지나간다! 춤! 아니야! 오뚜기! 패스 패스! 네. 아 뭐야! 아 음악 들리면 오른손 들어요! 나! 바보들아! 자 자기는 바보다! 손! 바보! 바보 손 드세요! 바보 손 드세요! 바보! 아 노래 좋다. 너무 재밌네. 이거 너무 재밌네. 아 너무 좋네 이거. 아 너무 쉽죠. 따라. 뭐예요? 바보 아니야.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아이스크림? 아이 이게 뭐야? 이거 치킨이야. 아 지금 못 바꿔요. 아! 6 5 4 3 조용히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약간 움직였지? 우리 팬분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무대를 안 보여드릴 수 없죠. 그럼요. 아, 네. 아 근데 목을 너무 많이 썼어. 저희가 이번에는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번 곡은 저희가 방송에서 따로 보여드린 적이 없고 쇼케이스에서 한번 했던 곡인데 어디예요? 어떤 곡이죠, 영원 씨? 바로 그 모먼트 들려드려야죠. 약해지던 기억이 점점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 미니앨범 페이스미의 상영회를 네. 시간을 가져봤는데 정말 많이 기대했던 시간인 만큼 진짜 많이 떨리고 긴장됐지만 네. 우리 배러들 함께 또 너무 즐겁게 봐주셔서 진짜 긴장이 많이 덜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가 뭔가 했던 그 과정들이 생각나고 또 이렇게 결과물로 딱 좋은 게 나온 걸 보니까 되게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았고 그리고 우리 배러들이 또 눈도 오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말하지만 정말 배러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상영회를 마치니까 또 저희 활동이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는데 네. 뭐 마무리돼도 저희는 항상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러들 너무 또 슬퍼하지 말고 재밌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러들만 새로운 걸 느낄 수 있게끔 저희 베리베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저희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타인에는 눈이 와서 정말 기분 좋았고 뜻깊은 날 하늘이 꾸며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상영회를 이렇게 같이 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배러들이 하면서 좋아해 주고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기대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배러들 생각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30 미니앨범 페이스님 활동 열렬한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배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